제가 뭐 주식자의 실수담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온다고 2010년에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어떤 지급 결제 회사 나리라는 회사를 샀어요. 그때 사고 그 다음 날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. 오. 사자마자. 사자마자. 네. 사회 초년생이었는데. 네. 그래서 어? 난 주식을 잘하는가? 맞아, 항상 그래요.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. 처음 탈 때 뭐가 확 뛴다니까요. 내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어. 이제. 근데 그 다음날 또한 7%가 오르는 거예요. 와. 그때 상한가가 15%대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한 22%, 24%가 나니까 와, 슬슬 뭐가... 불안해지는 거예요. 이게 많이 먹었으면 빼야 되나. 아. 뭐 항상 이쩔은 뭐 남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뭐 그 당시에 다음 카페 이런 데 가서 주식 카페들 많잖아요. 네. 주식 리딩방도 많고 이게 한 22% 이틀에 24%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려고 욕심을 부리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리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와 생각을 해보면 반대는 저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잖아요. 서로가 서로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건데 왠지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 같은 거예요. 맞다 맞다. 전문가 같은 거. 22%면 충분하지 않냐.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딱 보고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. 그리고 그걸 팔았어요. 이틀 만에. 이틀 있다 3일째 팔았는데 그해 연말쯤에 그 다음에 신문을 보는데 그 주식 이름이 신문 맨 위에 있는 거예요. 이게 뭐야 좋은 호재인가 하고 봤더니 그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신문 헤드라인에 있는 거 헤드라인에 무슨 말이 아니라 그때 봤어요. 그때 이게 왜 헤드라인에 있지? 와 그때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800%인가? 와 왜 올해의 주식이 올해의 주식 어. 20% 먹고 빠졌는데 22% 먹고 빠졌는데 800%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흔들리면은 그게 되더라고. 결국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타이밍을 놓쳐라와 같은 아니 그게 이제 똑같은 거죠? 마켓 예. 타이밍을 네, 네. 그러니까 회사를 보지 않고 20% 번 것만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나리 회사가 그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 그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이거든요. 네네. 네. 그거 잘 알고 계셨는데 믿으셨어요. 감독을 이 사람이 야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장기적인 비전으로 들어가요. 네. 그래. 근데 그 다음 날 20% 정도 이렇게 먹으면 생각이 달라져요. 흔들려요. 다 왔나? 네.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.